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CWDT용 허리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하고 사냥꾼하고 합쳐져서 좀 좋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어떤 옵션을 노려야 되냐면, 변업으로 이제 플라스크 지속시간, 전미어의 충전 소모량 감소, 재사용 대기 시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제작대에서 붙일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하고 플라스크 효과 지속 시간, 이렇게 두 가지가 크래프팅으로 붙일 수 있고요. 충전 소모량 감소가 이제 제작대에서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충전 소모량 감소를 띄워야 돼요. 처음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충전 소모량 감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충전 소모 이렇게 써놓고 올려주세요. 자, 충전 소모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개황을 확장 바르고 발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접도 전미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 붙여줘도 되고요. 아니면 플라스크 효과 지속 시간 붙여줘도 되겠죠?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가능성 높음을 이용하면 이 티어하고 상관없이 지금 1등급이지만 2등급이 되고 3등급으로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내가 크래프트했던 옵션이 같이 기존 옵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맞죠? 지금 보면 그럼 소모량하고 플라스크 효과 지속 시간이 1티어 1티어잖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재사용 대기 시간을 붙여주세요. 그쵸? 1티어 1티어예요. 야, 이건 그냥 팔아도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1티어 1티어이기 때문에 가능성 높음에서 저걸 밀어 넣더라도 좀 뭔가 아깝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중 제작을 붙여주시고 전미어 변경 불가를 해주신 상태에서 생명 재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력하고 생명력 퍼센트를 띄우면 아주 비싸게 팔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접도에 만약에 생명력이 떴는데 좀 티어가 낮다. 이럴 때는 전미어 변경 불가하고 이제 가능성 높음까지 같이 이용해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접두어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전미어에 다중 제작이 그대로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제작한 속성 부여 제거를 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뭐 재사용 대기 시간을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애초에 아이슬링을 붙이셔도 되겠죠. 자, 저는 일단 1티어 1티어가 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능성 높음을 해서 재사용 대기 시간을 기존 옵션으로 넣는 건좀 무리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한번 아이슬링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어 변경 불가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아이슬링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슬링을 만나러 왔는데요. 전미어 변경 불가를 하고 왜 아이슬링을 발라야 되냐? 그럼 장막이 카우스 오브는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제 장막이 카우스 오브도 물론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장막이 카우스 오브를 발랐을 때그 장막이 접도로 갈 수도 있고 전미어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막의 카오스, 이제 카오스 재련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접두어에 장막이 붙게 되면 전미어에 잡 옵션이 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띄우기 힘든 옵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이슬링을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이슬링은 따로 다른 옵션이 변하지 않고 그냥 옵션 하나를 지우고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장막을 바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미어 변경 불가 있으니까 애쉴, 생명력 최대치, 전미어 변경 불가. 이셋 중에 하나가 날아가고 이제 장막이 붙게 되는 거예요.
접도에 붙게 된다면 이제 전미어 크래프팅으로 막아주신 이후에 전미어 유지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전미어 변경 불가하고 아이슬링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전미어에 들어가길 바라봅시다. 자, 이렇게 접도어에 붙어버렸습니다. 지금 접도어에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미어에 크래프팅을 하나 박아주셔야 돼요. 왜 박아주냐면 지금 전미어가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한 줄이 그 전미어 유지를 했을 때 만약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다른 옵션이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전미어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또 다시 전미어 변경 불가를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아이슬링을 만나야겠죠. 자, 장막이 짧게 나오길 한번 바라봐야겠네요. 짧게 나왔죠. 전미어에 붙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장막을 해제해서 재사용 대기 시간이 나와야 돼요. 자, 보시면 짧게 나왔죠. 그럼 전미어예요. 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 띄우신 다음에 자, 전미어 변경 불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 빈도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생명력 최대치 9는 뭐죠?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아, 자, 64. 좀 별로예요. 다음에 생명 인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98에 3퍼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2티어 2티어 나왔죠. 그럼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여러분. 자, 여기에 뭐 충전량 감소, 거기에 뭐 플라스크 효과 붙여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CWDT 허리띠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봤는데요. 조금 기본적인 커런시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전미어 변경 불가를 좀 다량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라그나 게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